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나의 형제들아, 클로이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퍼와 가이오베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도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고림도 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느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모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들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또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림도 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느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 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 들을 자랑 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의 것이, 기때 문이 니라. 바울 이나 아폴로나 개 바나 세상 이나 생명 이나 사망 이나 현재 의것들 이나 장래 의것들 이나 모든 것이 너희 의 것이, 요 너희 는 그리스 도의 것이, 요 그리스 도는 하나 님의 것이 로다. 고림 도 전서 4 장.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고림도 전서 5장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 돼.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 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라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